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편히 앉으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날 부여보십시다. 존재로 아가세는 남산부등등주소 대한민국을 씁니다. 해운단 여신 중년 오늘은 날로 공수는 시월하고 노여자의신의 원당 박시원당 천일 없는 송수님들 만일 없는 오공시들이 신은 대한가정을 묘생이여 삼월하고도 보름날 태어난 나라 천대주님이 옳습니다. 옳은 공수 천대주님의 여름을 때 어허로론다 천지신령님 구여보고 공수 천대주를 볼 때 우리 대주는 왜 이렇게 가슴에 한이 많으냐. 지금 우리 임시 대주를 지금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요. 예. 부모 덕이 없어요. 예. 응? 부모 덕이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보기에는 이렇게 한이 많다 이러거든 본인이. 근데 이 한을 풀어야지 되는데 나이가 이제 47인데 무슨 한이 많을까. 부모한테 무슨 뭐 버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모하고 형제하고 어떤 뭐가 있다든지 뭐, 여,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여, 여자의 상처를 입었다든지, 근데 여자가 아니고 자꾸 부모적으로 나와. 응? 그래서 지금, 뭐, 여, 본다고 하면은, 한이 많고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응? 부모의 덕이 없다. 부모하고 일찍 떨어져서 사라지는 사주다 그러는데,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살아야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는 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47인데 부모님을 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만나볼 면목도 없고 내가 부모님 진짜 헤어지고 나서 좀 원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또 생각도 나고 그래. 근데 종소 씨 전화는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있잖아. 천륜이야. 천륜이고 예. 지나간 일을 갖다 생각한다면은 가슴에 어떤 일이 있었던 왜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동생이나 형제들이 있어서 어떤 한자손이 또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사주가 부모하고 맞지 않아서 떨어져 살라는 사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사주를 보면은 지금 이거는 양력생일로 예측 음력으로 2월 제석달에 갖다 태어난 거야. 내 사주를 본인 사주를 보면 그럼 부모하고 일찍 떨어져서 살라는 사주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나와서 객지에서 쉽게 해서 객지 생활에서 젊어서 어려서부터 나와가지고 힘든 게 그렇다고 누구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살면서 무슨 일은 못하고 살아왔겠어. 그죠? 그러면은 집을 떠나서 나왔을 적에는 악착같이 내가 살아서 성공을 해야지 했지만 그래도 살면서 천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 생각이 나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종수 씨가 성공을 해갖고 어느 정도 산다고 하면 떳떳하게 가는데 그래도 부모를 갖다 술에서 나와갖고 지금 뭐 종수 씨가 힘 안 들고 지금 막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힘들어. 그치? 그거는 부모한테 피해주지 않고 이러려고 만나자고 하고 전화가 와도 연락을 갖다 받고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어릴 때야 멋멀고 서운하고 속상한 거 감정이 폭발치지만 지나간 일을 생각해서 지금 종숙 씨도 어른이 됐잖아. 그러면 자식이 소식이 없다. 부모 마음은 오직하겠어. 부모는 더 울고 있어. 절대 종숙 씨가 저게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누구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부모 마음은 아들이 잘 돼서 오면은야 더 좋지만
못 돼서 안 돼갖고 왔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성공 못하고 와서 내쫓지 않아. 그 자손을 더 보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 한이 있다는 거야. 응? 종소 씨가 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한을 풀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만나세요. 부모님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에 이 엉어리도 풀어놓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사는 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가 있어. 항상 한쪽에는 뭔가 찝찝하게 있었잖아. 그치? 예. 하다못해 특히 명절 추석 때 되면은 또 본인 생일 때 되면 부모님이 나 미웠고 그려줬던 생각.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저기 부모님은 청소 씨 생각 안 하겠냐고. 이놈이 어디서 잘 있는지, 어? 결혼하고 사는지, 어쨌는지 애가 탈 거 아니야. 부모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래서 자식이는 부모를 이길 수 있어. 아무리 잘못하고 저기서도 어머니 지나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서 고개 숙이면 내 새끼니까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게 갖다 이 답이 안 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점을 보러 왔어? 예, 좀 고민도 되고요. 응. 만나기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렇게 그래. 용기를 내서 용기 내서 네, 한번 만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답을 듣고 만나지 되나 만나지 말아야지 되나 그 답을 얻으러 왔구나. 조소씨 힘내고 예. 다 사람의 사람은 다 이런 거야.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 만나서 또 이 한도 풀고 또 이 잘 해갖고 그동안에 부모한테 못된 거 하면은 되잖아. 그치? 이 고삐가 풀어야지 정소 씨가 잘 풀린다. 그리고 올해 마흔이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괜찮아. 좋아. 응. 건강 잘 체크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가서 만나. 그냥 막 이 명절 때 새해 되면은 그냥 다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응? 부모님한테 그래. 알았지? 예, 예, 그럴 수 있겠지. 예. 응? 당장 지금 가서 만나보라 그러면은 또 본인이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할머니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주시는 갈 수가 있으니까 가서 부모한테 조만간에 한번 그냥 뭐 뵙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또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하고 본인이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나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이거 신을 떠나서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겠어. 자손한테 못할 말 해갖고 나갔는데 그렇잖아. 그 애타고 몇십 년 동안 그랬던 걸 봐서 냅도 부모님을 찾아가 봬요. 알았지? 예. 응? 내가 촛불 발언 해줄게. 힘내고. 예.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상처도 많이 되고 많이 힘들었는데 예.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잘 살았다는 거를 보여. 그럼 그럼 그래. 아유 이뻐 착하고 그래 그렇게. 네. 그래갖고 부모 만나서 그동안에 못한 거 부모한테 효자 노릇 해. 그래요. 수고했어요. 아 그런 얘기는 내가 눈물이 난다.